내일이 오늘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공감 칼럼 원종우 대표 박상준 SF평론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뭐 이제 과학 얘기 뭐 우주 얘기 뭐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약간 두 발에 지구에 탁 붙이고 네. 아주 이제 시사 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리튬 이온 배터리 이게 네. 지금 굉장히 비극적인 이제 화재 네, 참사도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리튬 이온 배터리가 뭐길래 이렇게 화재도 나고 뭐 이렇게 위험한 물질인 것이고 또 여기 많은 데서 쓰이는지 막 이런 의문점들을 오늘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명의 사망자가 난 화성 공장 폭발 사고 이제 1차 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 1차 전지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지난 1일에도 리튬 배터리 화재로 지하철 3호선이 운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전기 오토바이 화재 사건 있으니까 야 이거 배터리 이거 뭐 걸어다니는 이동하는 폭탄 아니야? 굉장히 우려가 좀 커져요. 일단 이거 어떻게 이런 봐야 될까요? 이거는. 예. 사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배터리 문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새삼 또 관심을 갖고 주의를 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거 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번에는 이제 화성의 사고는 좀 인명피해가 많이 나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바래드리는 거지만 그 전에도 계속 이런 게 좀 있어. 2017년에도 사실은 충청도의 한 제조공장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난 적이 있고 아, 그리고 뭐 그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잊을만하면 보게 되는 게 휴대폰 배터리도 보면 뭐 불이 나거나 뜨거워지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노트북도 화재 나가지고 막 불 그렇죠. 붙어서 뭐 그런 적도 예, 봤어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군에서도 그러니까 민간한테는 잘 알려지진 않지만 사실은 군에서도 뭐 최근 3년 동안에 무전기 폭발 사고가 30건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3년 동안 30건이 넘는다는 거는 매년 10건씩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디서 지금 폭발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 겁나서 이거 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종우 대표님 네. 이거 위험한 건가요 리튬? 리튬 자체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리튬은 사실 금속이에요. 금속이요? 예. 네. 굉장히 연하고 칼로 잘릴 정도로 연한 금속인데, 근데 원자 번호가 3번이란 얘기는 3번이면 수소, 정말 가벼운데. 예, 수소 헬륨 다음에 리튬인데 예. 금속이니까 엄청 가벼운 금속인 거죠. 알루미늄보다도 가볍고 훨씬 가볍고요. 근데 수은은 물이잖아요. 근데 예. 수은은 원자 번호 80이라 중금속인데 액체인데 리튬은 금속인데도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배터리를 만들면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일단은.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터리의 원재료가 되는 게 다양한 게 있었는데 수은도 그러면 배터리의 원재료였나요? 수은전지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 수은전지. 네, 네. 근데 수은의 무게가 2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리튬이요? 예, 그런 점에서 훨씬 이제 유리한 부분이 많고 사실 우리가 지금 리튬 구비나되는 게 하나는 이제 리튬 1차 전지. 그러니까 예. 충전되지 않는 거. 건전지 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의 동그란 예, 예. 동그란 그 반짝반짝하는 동전 전지 있잖아요. 예. 자동차 키에 넣는 그런 거. 예. 그런 게 다 리튬 1차 전지예요. 그거 폭발하는 거 아닌가요? 아 폭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아, 예. 일단은 뭐 3볼트밖에 안 되는 배터리인데다가 아, 너무 이제 작으니까. 네. 예. 근데 이걸 뭐 삼킨다거나 하면은 물론 안 되고요. 또 아주 드문 경우에 이걸 부셔서 물에 집어넣거나 하면 리튬은 물하고 반응을 하면 수소 가스를 엄청나게 방출을 합니다. 폭발적으로 방출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폭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수소 가스 때문에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도 그 예. 폭발 이제 화성의 공장에서 폭발한 거 보면은 물하고 접촉해가지고 화재도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군요. 네, 이 리튬 금속 자체는 물하고 만나면 안 돼요. 폭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수소를 방출하면서 수소에 불이 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그 군에서 아까 전에 박상준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군에서 사고가 많이 났는데 이게 대부분 그 보관하는 창고에 물이 새가지고 그 거기 뭐죠? 방금 얘기했던 뭐 무전기? 이런 네, 데가 네. 불이 났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보관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전 공정에 걸쳐서 예. 다 네. 만들어진 다음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이 이제 장점은 굉장히 가벼운 거. 요게 이제 장점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리튬을 안 쓰이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리튬은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1차 전지고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튬 전지는 다 2차 전지 즉 충전이 되는 전지. 충전지. 예예. 예. 예, 예. 핸드폰에 쓰는 거라든가. 예. 이거는 좀 내용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리튬 금속을 쓰는 게 아니고 리튬 화합물을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리튬 1차 전지는 음극에다가 그 리튬 금속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금속 자체를 쓰는데 리튬 이온 이 배터리에서는 리튬 코발트 산화물 이런 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리튬하고 성분이 좀 다르죠. 예. 리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훨씬 안전하긴 해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예. 일반적인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중간에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이 배터리는 항상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기술입니다.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도 양극과 음극 사이를 막아놓은 부분이 손상이 돼서 서로 닿거나 하면은 불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곤 하기 때문에 아무 기억하시겠지만 다들 비행기 탈 때 우리 그 충전 배터리 짐에도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예. 가지고 타라고. 맞아요. 예. 그게 왜냐하면 가지고 타면 어떻게든 불이 나도 끌 수가 있지만 이게 비행기 짐 안에 들어가서 화물칸 안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불이 나면 대형 방법이 사고죠. 없어요. 대형 사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짐으로 넣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아, 테러 방지만의 목적은 아닌 거군요. 예, 그 목적만은 아닙니다.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리튬 이온 2차 전지도. 그렇군요. 네. 근데 리튬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쓰인 게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뭐 보니까 언론 보도로 나오더라고요. 20년, 한 30년 전만 해도 리튬이 거의 쓰이지 않았다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자동차에서 그동안 많이 썼던 배터리 같은 거 보면 되게 무거웠잖아요. 맞아요. 그 납으로 된 거.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뭐 납이라는 물질은 일단 무겁기도 무겁거니와 그거는 또 나중에 방전이 다 되어버린 거를 폐기 처분할 때도 또 역시 납이라는 물질 자체도 굉장히 또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아마 리튬이 뭐 리튬이라고 해서 아주 클린한 건 아니지만 납에 비하면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가볍고 예. 그다음에 또 그 에너지 밀도라고 하던가요? 예. 효율이 굉장히 좋은 물질이라고 전력을 이렇게 계속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예. 그래서 그 최근 들어서 아마 리튬이라는 물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율성 좋고 가볍고 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만 관리를 잘해야 되고 위험하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화재 사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게 그 폭발 당시 화면을 보면 연쇄 폭발이 이제 일어났는데 42초 만에 연기가 가득 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식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게 연쇄적으로 폭발이 되고 이렇게 빨리 이 연기가 찰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말씀드린 대로 리튬의 특성 때문입니다. 예, 리튬이 알칼리성 금속인데 여하튼 신기한 것은 물에 닿으면 위험하다라는 거. 그런 물질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냥 맹물에 닿으면 이거는 수소를 뿜어내는데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폭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실제로 폭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소가스가 가득 채우면 그러니까 부글부글부글 끌어오르는 약간 그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 예, 훨씬 더 강하게.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폭발에 가까울 정도로 뿜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소가스가 채우면 불이 붙을 수도 있지만 산소를 밀어내겠죠. 수소가. 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불이 나든 아니면 질식을 하든 이런 희생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게다가 여기는 이제 양이 많았기 때문에 훨씬 더 희생자가 많이 생긴 케이스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불 나면은 소방차가 와가지고 물로 끄잖아요. 불을.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꺼야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절대로 물을 뿌리면 안 되고요. 아, 예, 예. 근데 이거는 그냥 리튬이 다 산화돼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아 그래요? 네.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음이라기보다는 그전에 대피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예. 그래서 대피소 같은 걸 확보를 한다거나 해야 되고 스프링클러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화재가 더 심해지고 피해가 더 심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소방당국에서 이 뭐 점검을 해보니 원래 있어야 리튬만을 끌 수 있는 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물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런 소화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배치가 안 돼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불 나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그냥 몇 시간 동안 타고 있는 거를 그냥 이게 옆에서 구경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 예, 거고. 몇 년 전에 안 그래도 그 유명한 모 전기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갑자기 벽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났는데 예. 그래서 불이 붙었고 근데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차량 화재를 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운전자분이 결국 그 유명을 달리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로 소화를 시도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무슨 이제 기름으로 인한 그렇죠. 화재 사고라든가 오늘 얘기하는 리튬으로 인한 화재, 배터리 화재 사고 같은 것들. 예. 그렇군요. 그럼 집에서도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작은 뭐 작은 거라도 리튬 전지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럼 이거 버릴 때도 조금 잘 버려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네. 모든 전지가 그렇듯이 이거 보통 쓰레기통에 많이 그냥 버리시는데 뭐 폐 전지 수거함 같은 게 항상 있으니까 예. 그런 데다 버리시는 게 좋고요. 뭐 작다 하더라도 항상 신경을 쓰는 게 안전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군요. 전기차 배터리 아까 방금 얘기했는데 좀 잠깐 해볼게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굉장히 이제 대세가 되고 있고 편리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부분에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이 배터리의 화재.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게 전자식이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문을 맞아요. 열고 빠져나오지를 맞아요. 못하는 맞아요. 문제 뭐 이런 문이 것 잠겼는데 예. 열 방법이 없는 예. 없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뭐 보십니까 그거는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 개발 과정에서 예.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전기로 모든 게 작동이 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자동 장치들을 쓸 때 특히 IT 관련된 거 쓸 때 컴퓨터로 제어가 된다거나 이런 것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예. 사실 뭐 SF 같은 걸 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을 또는 더 나아가서는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이제 상상들이 많이 나오죠. 뭐 대표적인 게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가슴에 소형 핵 융합로가 있잖아요. 그거가 있으면 죽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그 작품이 이제 사이언스 판타지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예.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도 쓰이기도 그러니까 아주 일부 케이스지만 쓰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더 좀 대안으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전지 같은 게 있어요. 아, 원자력 전지가 있어요? 예, 예. 그 여러분들 뭐 그 요즘 젊은 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 아톰 같은 경우에 예. 예, 아톰의 에너지원이 원자력 전지였어요. 아, 그 설정이? 설정이. 예. 예. 그리고 이 원자력 전지는 그 보이저 1호하고 2호가 현재까지 우리 인간이 우주에 보낸 우주 탐사선 중에서 가장 멀리 갔다고 그러잖아요. 예. 태양계 권역도 이제 막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 멀리 가는 우주 탐사선이면 이제 태양전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너무 안 나니까. 예, 태양열로 어떻게 발전을 할 정도의 그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우주 탐사선에는 다 원자력 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물론 원자력 전지의 연료가 그러니까 재료가 되는 방사성 물질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많이들 썼던 게 플루토늄 298인가 289인가가 있는데 이거는 네. 원자 폭탄을 만들 때 쓰는 플루토늄하고는 또 좀 다른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방사선 차폐하기도 좀 쉽고 그 마션에도 보면은 주인공이 화성이 혼자 낙오됐을 때 그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이제 화성이 추우니까 예. 난방할 때 이 원자력 전지의 폐열을 이용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니까 화성 그 땅에다 묻어놨던 거를 너무 추우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쓰는 예. 네, 그런 예.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리튬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아마 되니까 그럴 텐데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이런 건전지 내지는 2차 전지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대세로 쓰고 있는 거지만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른 더 안전하고 값싸고 환경에도 좀 더 덜 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재료들을 가지고 전지 만드는 기술들이 계속 지금 저기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배터리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좀 알게 됐는데 뭐 바나듐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조금 덜 위험하다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이게 그럼 대체 가능한 건가요? 바나듐 배터리 뭐 이런 것들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나듐은 이제 원자번호 23, 티타늄이 원자번호 23이고 이제 24고 예. 바나듐이 23이고 이제 예. 금속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장점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중간에 그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해 액이란 거를 써서 액체를 가지고 이제 이온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예. 보통 굉장히 독성이 강한 액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유기용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거는 물을 사용을 해요. 아, 요 반화주면 예, 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복잡한 원리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전해액이 물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파손돼도 불이 날 염려가 별로 없다라는 물이 이미 있습니다 그 안에 예, 예. 예, 이런 부분 폭발 위험이 거의 없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 당연히 열폭주 이런 가능성도 굉장히 적고 예. 수명도 길고 근데 문제는 항상 이제 리튬 이온 에너지가 각광받는 이유는 이 반화듐 에너지도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한마디로 전압도 낮고 힘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에 이제 리튬 이온 이런 거를 쓰는 이유가 조금하지만은 네. 많이 빵빵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충전이 되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 조금 더 안전하다고 이거 뭐 만약에 뭐 반밖에 못 쓰고 하면 이것도 누가 사용을 하겠느냐. 아. 이런 문제가 나트륨 에너지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군요. 리튬 써야 되겠네요. 저는 배터리 안 그래도 지금 이것도 지금 불필요한데 너무 빨리 닳아가지고 이거에 반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좀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 리튬이 생산되는 나라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리튬 볼리비아의 그 우유니 사막이 되게 유명한데 예. 여기 뭐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이쪽에서 이제 리튬 채광을 하려고 다국적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예. 그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이 낙마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그 미국이나 뭐 이쪽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견제하기 위해서 예. 공작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리튬의 중요성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카자흐스탄의 리튬 개발 생산에 참여한다 뭐 이런 뭐 기사도 났습니다. 그래서 뭐 리튬 대박 터지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뭐 근데 리튬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예. 마치 옛날에 그 석유 유전처럼 탐사 기술이 발전하고 석유의 원유의 정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석유가 고갈될 것 같았는데 계속 나오는 것처럼 예. 리튬도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매장지들이 세계 도처에서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 좀 발견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어디서 보기로는 우리나라에도 잠재적으로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가용량이 좀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약간 우리나라 원전 같은 느낌인데요. 리튬이 있다고 하니까 반갑긴 하네요.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도 리튬이 현재로서는 좀 뭐 모자라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많이 수입도 한다고 하지만 장차 그런 어떤 구도나 이런 것들도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가 또 이제 배터리도 좀 강국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기술 개발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안전한 배터리를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종우 대표, 박상준 SF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